안녕 미트볼 여러분, 미트입니다. 도전과 경험을 사랑하는 제가 만 21살에 했던 3주간의 유럽여행 이야기. 2편에 나왔던 오스트리아는 정말 동화마을 같았어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죠. 이번 3편 이탈리아는요, 다시 봐도 너무나도 화려하고 넋이 나갈 정도로 아름다웠던 곳이지만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위험천만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손에 땀이 나고 숨이 잘 안 쉬어져요. 손발이 후달리고 공포스러웠던 이탈리아에서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행복했던 오스트리아 여행이 끝나고 이제 이탈리아로 갑니다. 짐 보관할 데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 위에다가 큰 캐리어를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냥 운 좋게 사람 별로 없어서 여기 나와야 되는데 다른 칸도 가봤는데 짐 보관하는 데가 없고 붙어놓으라는 거야. 테이블도 없어 심지어. 됐다. 완전 짱. 드디어 이제 베니스로 갑니다. 베니스. 완전 기대죠. 수인이가 한국에서 가져온 간식들 너무 귀여워. 당 떨어졌지. 고마워. 이제 점점 가까워집니다. 나의 첫 이탈리아 베니스로. 얼마나 아름다울지 또 얼마나 공포스러울지 절대 몰랐던 곳은. 도착! 이탈리아! 너무 예쁘다. 저 수상버스인가 봐. 아이고, 체크인을 이렇게 하러 왔는데요. 돌길이라서 오는 길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 끌고 오는데. 이렇게 왔는데 체크인을 못 하더라고요. 예약한 사이트에 있던 이 주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건가? 그럼 여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완전 저편을 이동해야 되는데 거기서 체크인을 해야 되고 또 체크인하는 곳이랑 머무는 곳이 다른 거예요. 걸어서 서로 30분 거리. 이게 말이 되나요? 진짜 비싸긴 하다. 1일권이 25유로고 2일권이 35유로. 일단 75분 안에 타는 1일권이 있거든요. 요거가 나올 것 같아요. 여기 다 이용할 수 있는 거 9.5유로예요. 아니 너무 화나는데 너무 예쁘다. 아이고 드디어 왔다. 좀 힘껏 들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정말이지 정신이 하나도 없었지만 뷰가 진짜 참 홀리게 하는 뷰였어요. 어쩌면 이래서 소매치기가 맞나 싶더라고요. 와 진짜 뭘까. 예쁘다. 아니 이거 야 75분이 넘게 걸린 게 말이 안 돼 여기 오는데. 아니 너무 멀고 힘들어가지고 오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렸거든요 지금. 분명 구글맵에서 한 20몇 분 걸리는데 캐리어 끌고 1시간 반 걸렸어 오는데. 진짜 제정신이 아니야 지금. 진짜 미쳤어. 진짜 배고파 죽겠고요. 해 다 지고 있고요. 너무 화가 나요 진짜. 진짜 힘들어 죽겠어요. 집 가고 싶다. 정말 예쁘기는 하다. 예쁘기만 합니다. 네 힘들어 죽겠어요. 수상버스를 타고 보는 이 풍경은 끝내줬어요. 하늘은 꽤 흐리고 엄청 습했거든요? 근데도 너무나 아름다워서 어안이 벙벙했어요. 무슨 크루즈 투어를 예약하기라도 한 것 같달까요? 여유 있는 마음으로 즐겁게 만끽만 해도 모자랐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아쉽더라고요. 너무 예뻐. 진짜 상상 속의 도시다. 죽을 것 같아요. 캐리어 두 개 정말 너무 힘들다. 베니스 본섬은 수상도시라 지상으로 다니는 교통수단이 없었고 택시, 수상택시 있긴 한데 가격이 뭐 미쳤죠. 타더라도 어차피 한참 걸어야 했어요. 거리가 모두 돌길이라 바퀴가 잘 굴러가지도 않았고. 오마이갓 계단이네. 아니 여기는 왜 이렇게 거리에 계단이 많을까? 조금만 더 많이 힘내보자. 무거운 짐을 번쩍번쩍 들어야 할 때마다 힘은 점점 빠져갔어요. 너무 힘들긴 했지만 워낙 소매치기가 심한 곳이라서 이 짐들을 가지고 어딜 구경하거나 뭘 사먹거나 쉴 여유가 없었어요. 이동하면서도 저희의 가방을 노리던 소매치기 범들이 좀 보였거든요. 아니 5층 미친 거 아니야? 엘리베이터도 없어. 저희 방이 5층이라네요? 엘리베이터 없이? 진짜 나 어이없어서 웃음이 나와. 이것이 바로 실성? 우리 몰골 괜찮아? 어, 야, 그게 심... 내 몰골 어때 혹시? 슬픈 토끼 같다. 이게 미친 거 아니야? 미쳤나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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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씨 걸로 올라가. 어, 얼른 올라가자. 어떡해. 힘내라. 힘내. 그 다음은 내 차례. 근데 이제 5층인. 제 미래거든요, 이게. 이게 현실인가 싶어서 울지 못해 웃었어요. 몇 시간 동안이나 캐리어 끌고 돌길 다닌다고 이미 지칠 대로 다 지쳤지만 이제 올라가면 고생은 진짜 끝일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안간힘을 쓰면서 겨우 올라왔어요. 겨우 가져왔다 진짜. 캐리어 눕혀서 굴려가면서 가져왔어요. 이제 문만 열면 되는데 한참 동안 열리지가 않았고 호스트에게 연락해봤는데도 열쇠는 도통 들질 않았어요. 트윈이가 아버지께 연락드려 도움을 요청했고 아버님께서 하라는 대로 열쇠를 돌리니까 꿈쩍 않던 문이 기적처럼 열렸어요. 트윈 어떻게 온 거야? 저희가 5층을 겨우 와서 도착을 했는데 진짜 문이 무슨 방법을 다 해봐도 안 열리는 거예요. 수인이 아빠한테 전화 드려서 여쭤본 방법대로 했더니 진짜 갑자기 열렸어요. 와, 어떻게 안 열었어? 최대한 오른쪽으로 다 돌리고 다 안 돌아가잖아. 이때 이걸 돌리는 게 아니고 이걸 돌리는 거야. 아, 여기 보면 여기가 이렇게 되잖아. 아, 둘이서 구역을 나눠 집을 잠시 둘러봤는데요. 이상한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었어요. 서랍은 다 자물쇠로 잠겨있지, 불은 제대로 안 켜지지, 방이 너무너무 많지, 화장실은 무슨 거울미로 같지. 그러던 중 주방 쪽에서 덜그덕 이상한 소리까지 두 번이나 들은 저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여기서 자는 것 좀 어려워. 안에서 문을 잠글 수 있는 장치가 아무것도 없었어. 내가 마음이 급해서 못 찾은 걸 수도 있겠지만 나도 뭐 그냥 피타협 가서 노숙을 해도 이것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렇지도. 아, 어떡해. 어떡해. 아, 놀래라. 여기다 넣어볼게. 그냥 닫을게. 아, 유지근데 진짜. 야, 아. 너무 이상하고 그냥 손이 후달려. 어, 진짜 손이 후달리고. 근데 이게 등골이 싸늘해진다는 말이 딱 맞는 거 같아. 진짜 등골이 싸늘해졌어. 저희가 숙소를 좀 늦게 예약해가지고 숙소를 예약할 당시에 선택지가 많이 없었어요. 우리 숙소를 알아보느라 지쳐가지고 좀 급하게 예약을 했거든, 이거를. 아니, 예약할 당시에도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아파트가 너무 넓고 이게 한 집에 있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넓고 방이 한 네 개는 됐던 것 같아요. 내가 본 건 두 개. 아, 화장실 통해서 더 있지. 어, 더 있어. 진짜 미로찾기 하듯이 내가 아까 처음에 도착하자마자 아빠하고 전화하고 있었는데 진짜 내가 무슨 말이냐면 아빠 나 여기서 길 잃어버릴 것 같은데? 이 말을 했었어. 그 넓이 치고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너가 그 말했잖아. 리셉션이 왜 멀고 왜 5층이겠냐고. 체력 빼려고 그런 거 아니냐고. 아닐 거고 아닐 수도 있어. 아니어야지 사실. 아니어야지. 근데 아니어야 되는데 뭐 하나가 이상해 버리니까 그냥 다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야. 그니까 우리 진짜 체력 너무 많이 빠졌잖아. 방 문 여는 데까지 4시간 반 걸렸고. 그리고 내가 일단 무서우니까 불을 다 켜려고 했거든? 근데 안 켜지더라고 잘. 특히 주방불이 전혀 안 켜지는 거야. 거기 스위치 8개가 있는데 헷갈리게도 8개 있는 거 다 눌러봤는데 주방불이 안 켜지는 거야. 그냥 아, 그냥 모르겠다. 일단 들어가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 진짜로. 여행 지금 여기서 끝내고 한국으로 가고 싶을 정도로 무서워. 온몸이 싹 땀이 다 식으면서 공포스럽다? 제일 처음 간 데 있잖아. 거기 아니었잖아. 난 그것도 너무 이상한 게 그 에어비앤비에는 그 주소를 올려놓고 왜 추후에 다른 주소를 안 내려내지? 그게 제일 이상해. 이후에 알았는데 베니스에 있는 다른 숙소들 후기도 보니까 자물쇠로 서랍이 잠겨있거나 체크인 위치가 다른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도 초계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쎄함이 느껴지면 역시 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먹자. 진짜 기력이 없다.
그냥 나는 트라우마라는 게 이렇게 짧은 순간에 생길 수 있는 거라는 걸 몰랐고, 솔직히 말하면 당분간은 여행을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너무 무서워. 당장 베니스에서 머물 곳이 없던 저희는 에어비앤비에 남아있던 몇 없는 숙소 중 슈퍼호스트의 숙소를 잡았어요. 2박에 40만원이라 비싸긴 했지만 뭐 어떡해요. 진짜 선택지도 없고 숙소에 돈을 아끼면 안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여기 있지? 응. 오케이. 오, 슈퍼호스트의 방이었거든 여기. 오, 방 되게 넓은데? 되게 무섭다 말이죠. 오케이. 뭐야?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이거를 틀어놨어요. 세인아, 그리고 여기 집도 그렇게 안전하지 않은 것 같은 게 이거 커튼 되게 얇잖아. 밖에 다 보여. 와, 진짜 맛있는 거 많다. 티라미수! 근데 길거리 맛있는 거 왜 이렇게 많아? 맛있게 미쳤다. 아니 진짜 거리가 약간 너무 예뻐. 예쁘긴 진짜. 지금 이 거리도 뭔가 오래됐는데 그 감성 있는 거 뭔지 알지? 어, 알지. 근데 약간 카메라 들고 있는 것도 무서워 지금. 이게 안에 치즈잖아요. 그래서 여기 치즈케이크. 너무 귀여워. 라자냐, 피자. 맛있겠다. 오, 반면. 진짜 탈인기네. 아니 어제도 그렇고 뭐 코퍼레토 이런 게 붙거든요? 2인이라 6유로? 네이버 검색해보니까 저희 나올 때 뭐 식전빵이며 테이블도 세팅돼 있고 이러잖아요. 그 값인가 봐요. 아까 치즈랑 그런 거 나와있던 거 다 돈이었던 거 같아. 아, 뭐야? 물 안 나와해? 아, 페달 같은 거 있는 거 아니야? 어, 야, 진짜 있어. 어, 아, 야, 나 요건 줄 알고 요거 팔고 있어. 야, 진짜 나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짜잔, 젤라또. 나 납작 복숭아 처음 봐. 전날 고생해서 몸 컨디션이 안 좋은 저희는 특별한 계획도 욕심도 없이 거리를 걸어 다녔어요. 너무너무 무서웠던 곳인 동시에 사진으로만 존재할 것 같던 아름다운 모습들이 가득했던 곳이라 참 잊혀지지가 않아요. 유럽에 있는 다른 도시들도 다니면서 가끔 비슷한 분위기도 느꼈지만 베니스는 진짜 대체할 곳이 없더라고요. 여기가 리알토 다리예요. 여기 올라와서 이렇게 보면 너무 예쁘죠. 전날엔 정신없어서 제대로 보지도 못했던 크고 잔잔한 강을 여유롭게 바라봤어요. 어머나 너무 예쁘다. 미친 건가? 진짜 예쁘다. 여기 다리 꼭 오세요. 리알토 다리. 캐리어 끌고 다닐 땐 그저 답답하게만 했던 골목도 이렇게 보니 아기자기하네요. 하나에 4유로로 식당에서 먹었는데 2.4유? 4개? 야, 너무 분해서 안 되겠다. 이거 사야 돼. 그니까 이거 진짜 어이구네. 맛있단 말이야. 아이고 잘 들어왔다. 안전하게. 아 무서워. 됐어? 응. 오케이 오케이. 아, 아이고 들어왔다. 아. 4유로짜리. 우리 이제 여기서 먹으면 자리세도 왔네. 짠. 심플해. Your name. 오. 나 이렇게 OST 나오면 너무 좋아. 마음의 전율이 이게 퍼져. 맛있어? 맛있어. 어, 진짜 달다. 아, 진짜 너무 피곤하다. 아, 잠을 좀 잤는데요. 몸이 진짜 너무 쓰신다요. 온몸이 알맹이였어. 진짜. 아, 잠깐만. 아, 몸이 너무 아파. 아니, 그리고 지금 약간 감기 될 것 같거든요. 목도 안 좋고. 감기 사탕을 먹어보겠습니다. 짠. 이런 그냥 뭔가 시원한 목캔디 같은 거. 색깔마다 맛이 다르단 말이에요. 저런 색깔 먹으니까 너무 와해. 와, 다리가 또 있네. 내내 마음을 불안하게 했던 베니스를 드디어 벗어나고 피렌체로 이동합니다. 같은 이탈리아긴 하지만요. 피에프가 뭔지 모르겠어요. 언제 나오지? 누르고 넣었는데 지금 안 되는 거야? 돈 안 나왔지? 이번에 걸렸는데? 걸렸다고? 아, 버스 정류장을 못 찾겠고 이미 10분 넘어서 버스 갔을 것 같거든요? 어디서 타라는 거지 버스를 대체? 아,
can I ask you something? We tried to use this machine. I paid 4 euro, but I couldn't get any food. It doesn't work. Also, I tried to call this number, but it's not available. Not available. It's like fake number. It's a fake number. Okay, there are many machines here around the station. Try to guess if another number, but it's strange. It has nothing to do with the railways. The number you have dialed is unavailable. 언제 나온 거지? 똑같고 똑같아요, 번호. 다른 분들한테도 여쭤봤는데 본인 회사가 아니라서 모르겠대요. 전화해보라고 그냥. 그냥 다 도와줄 수가 없다고. 도와주면 진짜 미치겠다. 버스를 타긴 했거든요. 근데 다음 기차를 못 탈 것 같아요. 아직 안 왔다. 3분 남았어요. 아이고, 잘 탔어요. 아, 돌바다 진짜 이거. 와, 진짜 예쁘다. 아, 미쳤다. 약간 그림 보는 기분이에요. 와, 저 멀리 보이는 성당 대박이죠. 커다란 그림을 세워놓은 느낌? 베니스와는 또 느낌이 확 다르더라고요. 피렌체만의 감성이 뚜렷했어요. 들어갑시다. 잘 먹겠습니다. 사진만 보면 결혼 동네 살면 어떤 기분일까 싶게 생겼는데 아, 진짜 예쁘긴 한데? 엘리베이터도 없고 너무 힘들어. 우리가 갔던 나라의 사람들이 한국이 엄마 뭐라고 생각할지 궁금해. 젤라또 고구마 고구마 같대. 고구마 모스 토차. 산타마리아 노벨라 원조 약국이에요. 산타마리아 노벨라는 향이 아주 매력적인 스킨케어 브랜드지만 사실 약재 화장품을 파는 약국이었어요. 여기가 무려 800년에 넘는 세월이 담긴 곳인데 와, 제가 이런 곳에 오다니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안에서는요, 그 어디서도 맡아본 적이 없는 향이 났어요. 약냄새이면서도 되게 독특하고 또 향기로운 고풍스러운 느낌이기도 하고 와, 진짜 매력적이었어요. 후각도 큰 부분이잖아요. 온몸으로 그 역사 를 체감한 느낌? 된다요. 와, 진짜 감동이다. 호스트분이 요리해서 나눠주셨어. 대박. 근데 냄새가 완전 된장. 진짜 된장찌개 냄새인데? 아, 리조또라 하시긴 했는데 끓일 때 보니까 된장찌개 재료들 딱딱하다. 너무 딱딱하네요. 근데 약간 진짜 된장찌개 맛나. 여긴 주방이 돼가지고 슈퍼에서 재료를 사왔어요. 저희가 만든 파스타 감자전 뭔지 모르겠어요. 만두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처음 먹어봐. 이렇게 생긴 거. 다른 토핑 안 사고 이것만 사면 좀 편하다. 맛있다. 맛있다. 나 드디어 까르보나라 먹네. 궁금했어요, 여기서 먹는 거. 그리고 머시기 피자. 우와. 오, 대박. 짜잔, 젤라또. 든든하게 먹고 나서는 천천히 광장들을 둘러봤어요. 오늘 저녁이랑 내일 아침에 먹을 거. 맛있겠다. 이거 소스 자체가 원래 고기가 좀 들어있는 거구나. 난 다 터진 줄 알았어. 오늘도 이거 사왔어요. 오렌소다 그리고 레몬. 이렇게 또 파스타를 먹으며 이탈리아에서의 마지막 날도 무사히 마무리됐어요. 이탈리아 여행 내내 너무 무서웠고 역시 안전이 최고임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여러분도 유럽 여행하시면 치안 좋은 곳으로 항상 조심히 다니시고요. 초기는 다 이유가 있으니까 어디든 쎄하면 꼭 피하시길 바랄게요. 다음 편인 스위스에서는요, 진짜 기가 막히게 힐링했으니까요.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려주세요.